수술 후 성윤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다시 순천을 찾았습니다. 오, 아버님! 오, 걸음걸이가! 어머, 되게 당당해지는데? 네! 어머, 어머, 어머니!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걷고 계세요? 아유, 운동을 좀 해야 돼. 걷는 운동을. 목 때문에 병원에서도 걷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걷고는 중요하지. 목이 안 아파도 운동해야 돼. 표정도 엄청 밝아지셨어요, 아버님. 아이고, 아유, 안 아프면 밝은 거예요. 아, 아프지 않으면 밝아. 이야, 자세가 많이 좋아지시네. 그러니까, 예. 위풍당당이라는 예. 단어가 떠오릅니다. 아, 그때는 좀... 말도 잘 못하더만, 이제, 어? 목소리 좀 이제 나으니까 말도 잘하네. 통증이 사라진 뒤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. 뭐 먹을 거 없나? 있어, 가위로. 아이고, 이거 못 내리겠네. 좀 내려주세요, 이거. 예전엔 높은 곳을 올려다 볼 수도 없었는데 이젠 아내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게 됐네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, 많이 좋아졌어. 아, 통증만 안 와도 얼마나 좀 좋아진 거예요. 좀. 수술해놓을게. 나 이제 혜택을 보지. 네, 어머님도 밝아지셨어. 이야. 옆에 사람이 아프다고 안 하니까. 그렇죠. 사람 인상이 바뀌네요. 이게 그러니까 아니 성형 수술한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. 운전하실 때 괜찮으세요? 그럼요. 아, 이제 아주 운전은 이제 괜찮아요. 이제 그 이 앞자리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좌우로 또 돌리도 못하고 지금은 뭐 좌우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정면을 똑바로 볼도 있고 뭐 이 앞자리는 고개를 이렇게 해서. 숙여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좌우도 살피고 아 좋아요 진짜